후보자께서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자살 특공제라고 하셨죠. 예, 그 뭐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당시에 행동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살 특공대라고 실제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다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압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예. 전혀 예. 반성을 할 내지는 미안한 반성할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영상 틀어주세요. 예. 2009년 당시 77일 파업에 동참한 쌍용차 지부 조합원 박대권입니다. 김인수 도지사가 경찰에 포상하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살인적인 폭력 진압, 국가폭력에 대해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절대로 돼선 안 됩니다. 앞서 우리 후보자님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의 노동운동 경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노동운동 출신이거든요.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같이 하다가 일제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신을 하고 일제에게 투항을 해서 나는 한국 시민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에 부역하는 그런 배신자와 뭐가 다를까? 지금 이 비정규직 내지는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노동자들의 감정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변절자가 어떤 모습인가? 사실 말씀하셨을 땐 동국권 몰락으로 현실과 이상이 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절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있는데 영상 준비가 됐나요? 네, 잠깐 좀 이따 틀어주세요. 예, 후보자께서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자살 특공제라고 하셨죠. 예, 그 뭐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당시에 행동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때입니다. 아, 그러면 이 쌍차가 한 30명 넘게 그죠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자살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쌍용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제가 도지사 할 때는 제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경영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많은 조언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너무 과격한 노동운동을 통해서 상하이 자동차가 철수를 했습니다. 자살 특공대에 대해서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자살 특공대라는 실제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다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압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전혀 예. 반성을 할 내지는 미안한 반성할 마음이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 문제는 몰랐다. 반성할 문제가 이렇게 아닌가. 얘기하신다는 거네요.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아 예. 저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예. 2009년 당시 77일 파업에 동참한 쌍용차 지부 조합원 박대권입니다. 김인수 도지사가 경찰에 포상하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살인적인 폭력 진압, 국가폭력에 대해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김인수가 노동부 장관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절대로 돼선 안 됩니다. 네, 김영동 의원님. 일단 제 질의 시간은 답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발언하는 도중에 지금 그 잠시 멈췄는데요. 그
그러니까 질의 시간에서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을 빼주시고, 네 우선 그 정혜경 의원님 그 질의 마저 하시고 네, 그 문제에 대한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이 허락이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빼주시고요. 전혀 쌍차가 30몇 명이 이렇게 희생되고도 그때 발언에 대해서 후회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 자격 있겠습니까?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쌍용자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 이상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알고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쌍용차는 KG 모빌리티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쌍용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문제가 많아서 저 법적으로도 예. 다 폭력 진압이라고도 확인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폭력 진압, 국가의 폭력 진압에 의해서 30몇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저거는 엄청나게 그죠?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이 되시는데 저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을 자질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에게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셨죠? 세월호에 대해서도 제가 도지사 할 때 세월호의 합동 추모 를 제가 다 주관을 해서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묻겠습니다. 얘기하셨죠? 그렇게. 자, 그리고 네. 또 얘기할게요. 2020년도에 세월호 기억의 공간에 대해서 박원순이 남기고 한 붉은 유산, 그리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라 이런 얘기 하셨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한 거는 그 나누고 일단은 저는 예, 아니요 마세요. 그 일단은 세월호를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에 예, 아니요, 하라니까. 추모공간을 만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 하라고요. 하셨잖아요. 아니 그 발언은 뭐 정확한 거는 하셨죠. 예, 자 그러면 잠깐만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 다시 틀어주세요. 예. 김문수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참담하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선 진행을 어떻게 좀 하면 약자들이 틱소리 못하게 할까를 연구하며. 네, 우리 그 정혜경 의원님, 일단 그 김영동 그 간사가 이 부분 검토를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